네. 일단 오늘 현재 이 코스모화학이 크게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좀 한번 판단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코스모화학이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상증자를 지금 실행을 하겠다 했고, 또두 번째는 이제 액면 분할을 한다고 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뭘 한다고 했습니까? 세 번째 이제 감자를 한다. 감자. 이제 순서가 액면 분할이고 감자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제가 재무제표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우리가 액면 분할을 왜 하느냐? 액면 분할을 왜 하느냐? 그리고 감자를 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론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먼저 보여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면, 기존에도 제가 이런 액면 분할이나 이런 유상증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 요거 보고 얘기를 하죠. 일단은 우리가 이제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요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요두 번째 게 엄청 중요하죠. 액면가가 5,000원인데, 지금 주식 수가 만약에 100만 주예요.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자본금이 5천인데 100만 주면 뭐 여기 이제 50억이 되겠다, 그죠? 근데 액면가를 1,000원으로 낮추고 그럼 주식 총수가 5배 늘어야 돼요. 500만 주 대줘야 됩니다. 자본금은 그대로예요. 근데 이제 감자는 뭐냐면 감자는 자본금을 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액면 분할부터 지금 한다고 했죠. 액면 분할부터. 액면 분할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액면가가 얼마입니까? 요 주식에 대한 액면가가 코스모화학이 현재 액면가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5,000원이면 액면가를 1,000원으로 낮춘다는 거죠. 1,000원으로. 그러니까 주식 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식 수가 여기에서 5배로 늘어납니다. 5배로. 그러면 8천만 주 가까이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 8천만 주 가까이 되니까 그러면서 자본금은 어떻게 돼요? 자본금은 그대로죠. 그럼 여기에서 감자를 하는 겁니다. 자본금을 감하는 것을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더 감자를 했기 때문에 감자가 또 5분의 1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주식수는 요 주식수가 되고 1,600만 주가 되고 대신 자본금은 어떻게 돼요? 5분의 1로 줄죠. 5분의 1로. 그러니까 지금 자본금이 얼마냐? 그러니까 지금의 자본금이 792억이면 여기 5분의 1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본금이 줄면 다시 한번더 이런 재무제표 상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본 총계가 여유롭기 때문에 뭔가에 대한 투자 여력이라든지 할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감자를 하고 난 다음에 또 하는 게 뭐예요? 유상증자라는 데 있죠. 유상증자를 왜 합니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줄어든 감자를 해서 줄어든 주식수를 다시 한번더 천만 주를 주주배정후 일반 공모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자체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돈을 땡겨서 그 돈으로 뭔가에 대한 신규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 그게 바로 2차 전지 사업에 투자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앞서서 제가 2차 전지라는 것은 뭐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안에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들도 이제 안다는 거죠. 경쟁력 자체가 있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점유율을 올릴 수 있다라는 개념이 선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투자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지금은 마지막 유상증자까지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 자체를 좀더 이겨내야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신주 발행가액이 6,700원이 예정가액인데 이거보다는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정 예정일이 12월 11일이니까요. 요게 거래일로 따졌을 때뭐 평균치를 계산하는 것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낮아질 확률이 높아요. 주가가 빠지면 더욱더 낮아지겠죠.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나비빌 12월 24일이고 신주 배정이 되는 것이 11월 13일인데 신주 배정이 지나고 나면 뭐가 줍니까? 신주 인수권을 줍니다. 신주를 새로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신주 인수권이라고 하죠. 이런 신주 인수권을 주면 그걸로 이제 권리를 사고 팔고 이런 과정을 끝내고 또는 신주를 받고 그럼 받으려면 납입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장이 되는 것이 1월 8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9월달인 지금 8월 말인데요. 9월달, 10월달, 11월, 12월달 이렇게 거치면서 기업에 대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거기에 앞서 했던 액면분할하고 감자하고 다음에 유상증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더욱더 좋은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여기에서 사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결국 지금보다 주가는 더 빠질 수 있는데 유상증자 가격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 유상증자 이 가격만큼 그 가격대 부분까지는 빠질 겁니다. 그 유상증자 발행가액보다 밑으로 내려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 일반 공모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상증자 가격이 현재 이 주식에 대한 거래하는 거래 가격보다 더욱더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 주식을 사지 누가 유상증자를 사겠습니까? 얘네들은 돈이 땡기는 게 목적인데 그렇다는 것은 하방이 어느 정도는 경직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방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본다면 지금 바닥에서 한번 들어줬던 자리 그러면 요런 자리까지도 한번 형성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자리가 한 6,300원, 6,400원대 요런 데에도 한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밑에까지 조금 열어놓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6,500원 밑으로는 충분히 추가적인 하락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접근하지 말자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바닥을 다지는 거 확인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유상증자죠. 지금 코스모 신소재도 이제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거기에 다른 신규 시설에 대한 투자를 결정을 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방이 조금 열려 있어요. 지금 유상증자 가격만 따지면 자 가격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이게 발행주식 총수가 있고 8,770원인데 확정 예정일이 10월 18일이죠.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8,700원대면 어디예요? 이런 자리거든요. 요런 자리까지는 한 번 더 내려온다 봐야 되죠. 한 9,000원 선까지, 9,000원 정도 부근에서 한번 자리를 잡아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내일 정도까지는 아마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건데, 그 이후로는 바닥을 서서히 조금씩 잡아가면서 변화가 되는 과정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은 함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바닥을 여기가 바닥이겠다 예단하고 들어가는 것은 좋은 판단이 아니거든요. 내일까지 한 번 더 확인하고 대신에 이 코스모 신소재는 기산일 자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락폭 자체가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여기 신주가 보면 지금 1900만 주인데 그죠? 근데 여기에서 얘네들이 신주가 950만 주를 더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2,800만 주, 2,900만 주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주 배정 실권주 1만 공모이기 때문에 주주부터 배정할 때 신주 인수권이 생기는 거고 일반 공모를 할 때 유상증자 가격보다는 더 안 빠진다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헷갈리지 않고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방법대로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